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통해서 루터의 종교 개혁의 중요한 핵심 교리가 무엇인가를 정립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기점이 된 것입니다. 비록 정치적인 통일은 이룰 수 없었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다듬었다고 하는 점에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은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 교수 박용규입니다. 1530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루터의 종교개혁은 달랐던 것입니다. 특별히 1529년에 있었던 말부르크 종교회담이 하나의 분기점을 형성한 것입니다. 1530년 이후 루터의 종교개혁은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1530년 이후 루터의 종교개혁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루터는 그의 남은 15년의 말년의 생애를 매우 활동적이고 열매가 풍성하게 보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영주들, 신학자들 그리고 목사들의 고문이었습니다. 루터는 여러 가지 신학 주제들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와 창세기에 관한 중요한 주석들을 출판하는 등 자신의 성서 연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는 또한 구약 성경 번역을 완성해서 신구약 독일어 성경을 1534년에 출판합니다. 루터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설교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루터는 자주 자신의 가정에서 학생들과 교제를 즐겨 가졌습니다. 많은 주제에 대한 루터의 생생한 관찰들이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루터의 몇 권에 오르게 보존되었습니다. 루터는 당대에 있어서는 논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교황주의자들, 유대인들, 제친례주의자들을 강도 높게 공격합니다. 루터가 볼 때 이들 모두는 율법을 통한 구원을 추구하는 이들이었고 그들 모두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루터는 그들 모두가 사탄의 심지어 도구들이라고 이해했고 따라서 루터는 이들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제국 내의 분열이 심각한 것을 깨달은 황제는 개신교와 천주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1530년 바라리아의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제국 의회를 소집합니다. 루터는 범법자로 수배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의 영토를 벗어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여겨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멜랑히톤이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멜랑히톤은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작성을 합니다. 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은 루터의 종교개혁의 사상을 잘 집약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1530년에 황제 칼 5세는 1521년 이후 처음으로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에게 가장 현안 문제는 터키에 맞서는 일이었습니다. 터키군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 제국의 통일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상이점을 일소하고 진정한 연합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환경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결정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색소니 선제부는 비텐베르크 신학자들에게 교회 신조를 만들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당시 비텐베르크의 대표적인 신학자들은 루터, 멜랑히톤, 요나스, 부겐하겐이었습니다. 멜랑히톤은 슈바바흐 신조와 톨가우 신조, 말부르크에서의 15개 조문을 기초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작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의 첫 부분은 슈바바흐 신조가 중심 골격이 되었고 두 번째 부분은 톨가우 신조가 골격을 형성합니다.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은 루터의 중심 사상이 반영된 신앙 고백이지만 그 작성자는 멜랑히톤이었습니다.
준비 작업을 거쳐서 1530년 6월 25일 황제에게 이 신앙 고백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는 보편성 문제, 구원 문제, 자유 문제, 초대교회 정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은 크게 전반부는 핵심 교리를 다루고 후반부는 예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는 1조부터 22조까지로 하나님 1조, 인간 2조, 18조, 19조, 속죄 3조, 21조, 의인 4조, 은총의 수단 5조, 세복종 6조, 20조, 교회 7조, 8조, 성례전 9조에서 13조, 일반 목사직 14조, 교회의식 15조, 정부 16조, 마지막 날 17조, 자유의지 18조, 죄의 원인 19조, 믿음과 선행 20조, 성인 숭배 21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22조부터 28조까지로 구성된 제2부는 성례전, 사제의 결혼 문제, 미사, 참회, 전통, 수도서약, 교권 등에 관련된 중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문제들과 악습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제후, 귀족, 제왕, 제후, 개척자, 자유시의 대표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과 관계가 있는 수백 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1530년 6월 25일 오후 4시 신앙 고백서가 낭독됩니다. 라틴어 본과 독일어 본이 준비되었고 황제가 라틴어 낭독을 요구했지만 색소니 공이 저희들은 지금 독일 영토 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는 독일 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청해서 황제가 이를 수락해서 색슨 지역 고문 크리스찬 베엘 박사가 읽었습니다. 밀랑이토는 칼빈파 사람들에게 나중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1540년에 수정판을 출간합니다.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전문에 대해서 앞에 부분의 서두와 뒤에 부분의 이 결론 부분만 핵심되는 부분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존엄하시고 지극히 강력하시며 비길 데 없이 위대하시며 가장 인자하신 주 황제이시여. 여기서 저희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근거한 교리를 이제까지 저희 나라와 공영과 영토와 여럿이와 교회 내에서 반포하고 가르치고 수락하여 왔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저희는 기독교적인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과 선한 양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를 남겨놓는 바입니다. 이하에 조목조목 들어서 기술한 글은 저희와 저의 동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해서 1조부터 28조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조, 하나님에 관하여 전통적인 우리 교회는 일치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본질의 통일과 삼위에 관하여 니케아 회의에서 정한 법령 니케아 신조는 참된 것이므로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2조, 원죄에 관하여 아담이 타락한 이래 자연적인 방법으로 출생한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니고 태어납니다. 세례와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이 죄가 오늘날도 정죄하며 그들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3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을 화해시키시고 원죄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모든 실체적인 죄로 인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통치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4조 의인에 관하여 인간은 그 자신의 힘이나 공적이나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으며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17조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에 심판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셔서 모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맺음말이 있는데 마치 결론처럼 이렇게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논쟁되어 왔다고 여겨지는 신앙의 주요 조항들을 관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악폐에 관한 언급할 수 있지만 필요 이상의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단지 요점들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면죄부와 성지순례와 파문의 오용에 관해서 대단한 불평이 있었습니다. 면죄부 판매원들에 의해서 여러 교구가 여러모로 괴로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교구의 의식 참회 매장 기타 무수한 것에 관해서 목사들과 수도사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쟁들이 벌어져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략한 것은 지금까지 간단히 서술한 문제의 요점들이 한층 더 쉽게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언급된 것이나 관련된 것 중에 누구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리나 의식에 있어서 성서 혹은 세계적 교회에 반하여 수락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우구스트 브루글 신앙 고백은 마틴 루터의 사상을 가장 잘 집약하고 집대성한 신앙 고백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517년 10월 31일 95개 조항을 내걸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의 포문을 열었다면 그 마틴 루터의 사상을 가장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정리한 신앙 고백이 1530년 6월 25일 카를 황제에게 헌정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카를 5세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거부합니다. 카를 5세는 캐톨릭의 입장에 서서 1521년 5월 25일 루터를 이단으로 파문한 보름스 칙령을 그대로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때문에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카를 5세는 1531년 4월까지 오히려 개신교도들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철회할 것을 명했고 로마 캐토릭이 개신교도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고문하고 화형을 시키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황제의 압력에도 멜랑이통과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은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통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의 중요한 핵심 교리가 무엇인가를 정립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기점이 된 것입니다. 비록 정치적인 통일은 이룰 수 없었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다듬었다고 하는 점에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은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